변했네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다고 두 달 전부터 공지사항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12월 17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보고 보기에 되게 깔끔하네요. 배경 같은 게. 아, 이렇게 변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안 변한 것 같은데? 아, 예전에는 여기 디지몬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디지몬이 없어졌습니다. 뭔가 이게 없어서 그런지 비어 보이네요. 뭐 로비, 공지 우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길드도 이렇게, 길드는 이쪽 부분 이미지는 같네요. 길드 레이드. 아, 맞다. 제가 이제 디지몬 어디서 보지? 디지몬을 여기서 보는 건가? 원래 이쪽에 있었죠? 디지몬으로 가서. 아, 디지몬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오메가몬 X를 만렙을 찍고 이제 만렙이 올라갔네요. 70까지로 올라간 걸로 압니다. 저번에 뽑았던 오메가몬 X를 찍고요. 길드 레이드에서 이제 800만 점 이상 이제 트리플 S급 보상 상자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길드가 보상 받기. 여기 보시면은 길드코인 200개 주고요. 길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개로 이제 이 가장 이게 좋은 경험치 상자인데 이거를 3개씩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코인인데 200개나 주는군요. 그리고 상점, 패키지, 소환, 디지몬, 결투, 모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모험부터 볼까요? 모험부터 보자면은 모험은 이벤트 던전이랑 강림 던전이 섞여 있네요. 강림 던전이 맨 밑에 됐고요. 아, 그리고 기존에 강림 던전 목록이 없었던 거 테리어몬 궁극체라던가 이제 알파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새로운 궁극체를 궁극체 정수를 모을 수 있게끔 변경이 되겠죠. 그 밖에는 뭐 같은 것 같습니다. 요일 던전 같고요. 그리고 모험 모드가 공지사항에 써 있는 대로 이제 10챕터까지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쵸? 10까지 생겼고요. 방어전은 어떻게 쓰려나요? 방어전은 변한 게 없네요. 보상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투장은 파일썸 배틀로얄 이게 새로 생긴 거라고 합니다. 결투장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죠? 아 이건 못 하는 건가요? 어찌됐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뭐 디지몬 소환, 디지몬은 아까 봤죠? 디지몬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됐습니다. 뭐 좀 더 보면 이것저것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환, 소환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변했군요.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가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나 지금 처음 보는데? 이거 시즌 1때 제가 뽑았던 거죠. 이런 게 생겼구나. 한 줄 공격이네. 한 줄 공격이면 좀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하면 오메가몬 X랑 지쿠몬 크림존 모드랑 같은 패시브죠. 단일 데미지고요. 이거는 쏴봐야 알겠는데?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가 붙어있는데 크리티컬 확률이 4성부터 붙어있네? 이거는 개수를 보니까 오메가몬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시브인데 4성이면은 이제 이게 뽑아도 조각을 따로 또 모아서 올려줘야 되죠. 확정 200번 돌리면 확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있군요. 뽑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리리스먼 것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와 있죠. 정수, 뭐 테이머 장비 이렇게. 뭔가 해상도가 좀 기존에 좀 작았던 거를 늘린 것 같은 느낌으로 돼 있네요. 패키지 있고 상점이 있는데 패키지는 뭐 패키지 구매하신 분들 보상 같은 걸 거고요. 상점이 중요하죠. 상점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전능 조각 이제 전능 조각으로 살 수 있는 조각의 종류가 바뀌었네요. 초궁극체는 똑같이 있고요. 문장 코인. 문장 코인에 이제 보통 문장 코인으로 삼성 문장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전용 문장도 구매를 할 수 있나 봅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 문장을 전용 문장 빼고는 다 골라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제한이 돼 있나 봐요. 메탈 거루르몬 같은 이제 워그레이 뭐 이런 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초궁극체
전용 문장도 3개로 구매하면 굉장히 이제 좋을 텐데, 나와줄지 모르겠네요. 길드 코인으로 가시면, 길드 코인 아까 200개 얻었는데, 아마 이제 패치 전이랑 같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길드 코인으로 구매하는 게 굉장히 이제 비싸네요. 아, 조각 30개면은, 그런 건 아닌가? 아, 길드 코인으로 이제, 성장 데이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100개로 3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100개로 하나밖에 구매를 못하게, 좀, 너프가 됐네요. 배틀코인은 300개에 하나였죠. 뭐야. 아, 배틀코인으로는 경험치 캡슐 아예 못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전능 조각을 구매할 수 있네요. 아, 이거는 전능 조각 하나에 2500. 방어종 코인은. 3개에 2500. 원래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해서 250개 하나였습니다. 방어종 코인은 이제 더 많이 주게 변경이 안 됐는데, 아, 전능 조각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한 3배 비싸졌죠. 그리고, 아, 3배가 아니구나. 더 비싸졌구나. 거기다가 이제 돌문 조각이라던가 메가로그라운먼 조각 이런 조각들을 원래 이제 원래랑 약간 다르네. 원래 얻을 수 있던 조각들이 이제 변경이 됐죠. 원래 얻을 수 있던 것들은 100조각으로 얻었고요. 이제 5천 코인으로 아, 100조각으로 얻다 그러면 100코인으로 한 조각을 얻었고요. 5천 코인으로 이제 메가로그라운먼 같은 거는 이제 80개를 얻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모으기 힘들어졌네요. 사실 방어전 전에는 굉장히 진짜 보상이 엄청 후해서 예, 이제 디지몬 없으신 분들은 방어전 무조건 돌면 좋다라고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굳이 방어전에 이제 집착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이거 상점 보상이 많이 변경이 됐네. 그리고 디지몬은 이번에 좀 돌려서 레벨업을 시켜볼까요? 디지몬 배치를 새로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아, 이제 큰 디지몬들은 너무 커서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디지몬이 잘안 보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크기 자체가 좀 조정이 됐죠? 원래 초공국체 디지몬들은 이제 일반 디지몬들보다 훨씬 거대했는데 많이 작아졌습니다. 전투에서 한번 볼까요? 전투는 안 변한 것 같은데? 아, 전투에서는 크네, 여전히. 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메탈 티라노몬. 메탈 티라노몬이 보스인 거 같죠? 아, 여기 있네, 보스네. 이렇게 메탈 티라노몬이 보스로 나옵니다. 아, 필살기 쓰는 것도 약간 변경이 있는 거 같죠? 기술 이름 같은 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뭐 사실 크게 이렇다 할 만큼 변한 건 없네요. 아, 이렇게 됐구나. 파티를 설정을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 그리고 찾아보니까 패키지에서 소환권 교환으로 가시면은 기존에 있던 티켓들을 소환권으로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티켓이 아니라 소환권이라고 부르나 보네요. 하나씩 구매해야 되나? 아, 아, 이거 너무 끔찍한데? 아, 이거 하나씩 구매해야 된다고? 붉은색 티켓이 제일 흔한 거지. 이거 저 굉장히 많거든요. 티켓을 제가 좀 많이 구비해 놨었는데 이거를 다 하나씩 교환하는 거 너무 끔찍하네요. 아, 그리고 무한 소환. 이건가 보네요? 무한 소환.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 소환. 무한 소환을 해서 결과를 미리 보고 확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뭐 확정을 하거나 취소를 하면은 아 이렇게 돌아가고 아 이런 거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문장도 있어요. 많이 돌려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용 문장도 많이 나오네요. 세라피몬 문장이 두 개나 나왔고, 워그레이몬 문장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로제몬 건가요?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잘 주네요. 문장 코인 12개분 먹었죠. 되게 잘 주네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 맞다. 여기 이, 어느 거였죠? 결투인가? 결투에 이 배틀로얄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금요일 오전 6시랑 월요일 오전 6시에 오픈이 된다고 해요. 그럼 그때가 아니면 못 해보나 봅니다. 자, 오늘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그간 몇 달간 업데이트가 없다가 대규모 업데이트로 이렇게 한 번에 싹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험 모드가 이제 챕터 10까지 됐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해서 10까지 깨도 그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모험 모드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딱히 이제 볼 거는 결투장의 배틀로얄인데 아직 못 보기 때문에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뿅!